자, 제 옆에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교수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국민 한 사람으로서요. 네. 공포와 우려도 함께 저는 몰아닥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16, 17일입니까? 한일 정상회담.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이죠. 네. 네. 전용기 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모양인데. 네. 자, 이 문제부터 좀 할까요? 한일 정상회담. 예. 이번에 이제 그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발표하고 나서 네. 미국에서 즉각 환영 성명이 바로 그날 바로 나왔죠. 예, 바로 나오고 새벽에 바이든이 밝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덤으로 백악관에 이제 국빈 방문한다는 네. 4월 날짜까지 25일인가 그렇죠. 예, 뭐 바로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발표가 된 거예요. 네, 아 순서가 예, 이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네. 그래서 금요일입니다. 이번에 아주 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인 방문이다. 이게 그 해방 이후에 이렇게 어떤 그 과거 역사와 완전히 단절되고 첫 방문이라는 거예요. 역대까지 보수 진보 모든 대통령이 예. 그래도 나름대로 민족 정기와 또 국가의 자존 더 넘어서는 이제 이 어떤 반도 국가의 어떤 숙명적인 지정학이랄까 이런 걸 통찰 나름대로 하면서 네.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그랬죠. 예, 일본에 대해서는 네. 국가의 그 자존과 품격을 세워왔는데 네. 이건 뭐 속국이 되겠다는 건지 뭔지 몰라도 완전히 이런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헐레벌떡 일본으로 달려가는 예,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예. 그런 면에서는 과연 이번에 왜 저렇게 서둘러 가는가는 금명간에 아마 주말쯤 되면은 다 밝혀지겠죠. 이제 다 나옵니다. 예. 네. 그 강제징용 해법은 하나의 버퍼링 과정, 새로운 예, 어떤 그 정책 전환을 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 과정이고 본론은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가서 뭘 얻어와라. 뭐 그런 뭐 얻어올 게 있어요? 그런데 예 아니 경제 안보 협력을 하겠다고. 뭐. 예 이게 그 네. 하나의 뭘 얻어온다 만다보다도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이겁니다. 이제 미중 충돌은 기정사실이다. 어쩌면은 내 임기 중에 미국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남중국해에서 일 터진다. 아. 이제 세상은 미 동맹국 민주주의 연대와 그 바깥의 세계로 양분돼서 이제는 충돌이 멀지 않았고 임박한 파국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빨리 이기는 편에 붙는 게 상책이다. 예, 이런 데서 코든 인식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거의 뭐 매일같이 보도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최근에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아주 기념비적인 책이 나왔어요. 그 번역 출판이 됐는데 제가 주말에 쭉 읽어보니까 아 이제는 미국이 어떤 중국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악의적인 현상 타파 수정주의 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은 전쟁대로 준비 들어가고 또 경제는 경제대로 경쟁 체제에 돌입해야 되고 이제 문제는 타이밍이다. 뭐 이제 이런 책까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한 1, 2월 사이에서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치는 가장 큰 정치적인 에너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윤 대통령한테는 이게 주술로 작용하는 거죠. 네. 이건 주술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왜 투키디데스의 그 펠로폰네소스 네. 전쟁사를 갖고 출국을 하느냐. 그 책이야말로 이런 어떤 숙명적 파국론의 프레임에 딱 맞는 책이거든. 거기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 전쟁. 이걸 이제 그레이엄 엘릭스라는 학자가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메타포, 하나의 네. 은유를 가지고 이 임박한 파국에 예. 대한 그 책을 쓴 게 예정된 전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으로서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작년 9월에 그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에 뉴욕 타임즈와의 그 인터뷰를 당시 네. 윤 대통령이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과거사 문제, 공급망 문제, 안보 협력 문제 이런 걸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본하고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는데 일본에서 나온 반응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아니 과거사는 한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고 나머지는 그거는 현안이고 미래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뭘 일괄 타결, 뭘 원트랙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키시다 총리한테 뉴욕에서 이제 그 푸대접 받고 이래 보니까 오 이렇게 말 안 해도 안 통하네. 그러니까 11월이 됩니다. 네. 프놈펜에서 윤 대통령이 이러면은 이제 일본도 넘어오겠지 하고 깜짝 놀랄 발표를 해요. 이게 저기 저 언론에서는 그때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떤 거였습니까? 한국의 미사일 탐지 추적 정보를 일본하고 아.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예예예. 예, 예. 아니 나는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냐면은 그 우리가 그동안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걸 운영해오고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다 뭐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후정보교류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면 일본 대사관에 그 이 자위대 무관이 우리 합참으로 전화가 와요. 네. 아, 그 미사일 정보 좀 줘. 그러면 USB나 문서로 이렇게 오후에 건네줬다고. 그러니까 몇 시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런 쓸데없는 걸 왜 하냐. 그냥 망 깔아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는 거 통시해 보라 그러면 됐지. 뭘 지소미아.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언론엔 거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우리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하고 이지스함을 각기 3대씩 6대 정보 자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100억 달러 들었어요. 천문학적인 그 재정과 그 다음에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가지고 쌓아올린 정보 노하우, 이런 데서 얻어지는 북한 미사일 데이터거든요. 이게 발사 단계, 상승 단계 데이터라고. 일본은 없죠. 이걸 실시간으로 줘, 이랬어요. 줘. 아마 제가 보기에 제일 놀란 건 국방부였을 것 같아요. 국방부가 아주 급급 만류했을 거라고. 이러면 우리 기술 데이터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주파수 대역이라든가, 레이더 성능이라든가. 이게 싹 나가는 건데 이걸 공짜로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100억 달러 이상 가치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이 제일 아쉬운 게 요 대목이거든.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일본이 항상 틀려요. 이 지구는 곡률이 있다고, 곡률. 수평선 너머로 떠올라야, 위로 떠올라야 일본은 그때 가서 하는데 이게 다 저기 입이 늦은 정보예요. 그래서 미사일 추진체와 탄두가 이렇게 단분리가 되는데 우리는 쏠 때부터 봤기 때문에 조금 단분리된 미사일 한 발이던데 일본에선 두 발로 보이는 거예요. 추진체 따로, 탄도 따로. 그러니까 아베 총리 때부터 일본 총리가 맨날 일본 의회 나가가지고 맨날 질책받는 게 이번에 또 틀렸어. 발수도 틀려. 어? 방향도 틀려. 그 다음에 주민 대피 경보 오작동했어. 똑바로 좀 해봐. 그럴 때마다 절절절 매는 거야. 그 문제가 싹 해결된 거지. 이걸 싹 엄청난 걸 해. 엄청난 걸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대신에 그러니까 뭘. 아니, 그랬는데도 고맙단 말이 없어, 일본에서. 아니, 그냥 드리고 충성하는 거야, 그냥. 대가도 없는데. 충성하는데, 그런데도 고맙단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전략을 또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 강제징용 해법을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본하고는 공군망이나 안보 협력 얘기만 합시다.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으면 군사 정보 다 가져와, 과거사 문제 다 해결해라. 그러니까 저를 뉴욕에서 한 번 절했고 프놈펜에서 두 번 절하고 이번에 세 번째 절한 거라고. 그래서 삼도 고두래요. 세 번 절하고 머리를 아홉 번 찢는 거죠. 또 방문해서 왔고 다시 한번 또 근데 뭘 주려 그러나 이번에. 아니 그래가지고. 제발 저기 이제부터 한일 관계 손잡고 우리 미래로 함께 가자. 이것만 좋고 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또 뭘 주겠다는 거냐면은 이게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그 중국이 앞으로 강압 정책을 할 경우에 한미일 3국 공동 대비 계획을 만든다. 미국이 지금 꺼내고 싶은 얘기는 요거지. 그다음에 성주에 사드 레이더가 있어요. 예. 거기에 그 X밴드 레이더에서 탐지되는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그 미사일 그 정보를 이걸 일본에 있는 두 개의 X밴드 레이더하고 통합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미국이 하고 싶으면 동북아 이제 미사일 방어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공동 대응. 그 여기에 하나 숨어 있는 시한 폭탄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문제, 이게 숨어 있는 거라고. 계속 조용하고 있는 거죠. 일본보다도 미국과 나토에서 압력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종의 약속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4월까지 국빈 방문했을 때 제일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차제 저 자위대 연락장교가 한미연합사에 와 있어라, 우리 합참이나. 완전히 뭐 정보도 실시간 공유하고 이제 같이 그 공동의 교정 규칙도 해야 된다고, 저기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요격 훈련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 장교가 아예 연락장교로 와 있고. 귀찮게 뭐 쏴줄거 뭐 있냐, 니들이 와서 다 가져와라. 그래서 들여다봐라 아예. 그 저 아, 예, 우리 K2셀이라고 그 킬체인 네. KAMD 그 저 벙커가 있어요. 그 두 개 K 작전을 한다 그래서 예. 아예 거기 와 있던가, 아예 망을 깔든가. 그렇게 해서 한미일 군대 이제 그 일체화 융합 작업의 낮은 단계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연락장교 교류로부터 그 다음에 공동의 교정 규칙을 만들고 최종 단계는 이겁니다. 미사일 방어는 워낙 긴급을 요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요격할 수가 없어요. 단일 지휘관에 의한 한미일 3국의 완전히 일체화된 하나의 군대처럼 하는 요격 훈련.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 이거 제일 가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한미일 동맹 네트워크를 이제 그 호주와 필리핀 등으로 확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나토나 이제 일본하고 영국하고 이런 어떤 자유주의 연대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한 강한 어떤 봉쇄와 압박을 가하는, 이것이 이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윤 대통령이 일본 다녀온 직후에 자위대하고 우리 군 간의 전략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의 패권 문제, 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륙 세력에 대한 과거의 자기네들이 해양 세력에 대한 전쟁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이득들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이득이 있는 겁니까? 아니 이득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봤을 땐 세상은 성과 악의 싸움이고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는 거고, 우리의 이득은 이기는 쪽에 빨리 붙어서 생존을 도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레이엄 엘릭슨의 예정된 전쟁에 나온 그 투기디데스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게 주술입니다. 이게. 그 주술에 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거기 높은 사람들 만나 사진도 찍고 그런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미중 간의 패권이 있어서 미국 쪽에 붙어왔고 뭐 같이 연대인지 뭐 연대인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막 같이 연대 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외교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전쟁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각자 도생이지 요즘. 그런 상황에서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중국과 북한의 뭐 미사일이 퍽퍽 날아다니고 군사적 스펙타클, 여기에 전략 폭격기가 오고 요란하니까 혼이 쏙 빠지는 거죠. 혼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큰 형님 와가지고 동생 저 과자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구경거리 보여주고 과자 봉지에 손을 이래 넣으면은 거기 이제 배터리 반도체 다 있거든 거기에. 요 과자 뺏어 먹으려는 속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모순된 흐름이 있는 거예요. 네. 동맹을 결속한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약탈해 버리는 거죠. 두 가지 약탈이죠. 일자리 약탈과 자본 약탈. 예, 이 두 가지는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러나 동맹은 단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안보 위협은 부풀려지고 경제 위협은 축소되는 거죠. 진짜 목적은 그거니까, 그 저기 저 과자 봉지. 그러니까 대만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파견 가는 거예요? 일단은 낮은 단계는 주한미군의 발진 기지가 될 겁니다. 발진기지. 그러면은 이제 그 산둥반도에서 서해 쪽으로 내려오는 그 해상 라인에서 그게 동경 저기 124도 부근 저기 그 일대에서 일단은 저기 중국군이 주한미군 증원에 대한 차단선을 칠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산둥반도에 있는 중국 해군이 서해에서 요즘 매일 실탄 훈련, 사격 훈련을 매달 하고 있어요. 그게 그 훈련입니다. 그 목적이. 작년 8월 낸시 팔로시가 타이베이 갔다 온 직후부터 시작된 훈련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센카쿠 다우디 대오라든가 네. 이런데 이제 중국 해군이 그 저지선을 치게 되거든요. 그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설정한 제일 돌연선, 네. 제일 열도선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그 해상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남중국해나 대만을 안에서 일이 일어나면은 실제 위기는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그 외곽 서해 쪽에서 서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중국 러시아 연합훈련이 그 일대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한미일이 연합해서 그 저지선이나 봉쇄선을 뚫는 공동 계획 수립 1위로 가는 것이죠. 1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주고받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기 그 머릿속에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임박한 파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미국식 용어로 표현하면은 옛날에 냉전 시대 때 1950년대 그 아이젠하워나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그 아주 어떤 열전의 버금가는 굉장히 위험한 10년을 경과하고 그 뒤에 차가운 평화가 약 30년간 전개됐단 말입니다. 그 냉전이 한 40여 년 가지 않습니까? 그 냉전 초기의 위험한 10년 초기 국면이 지금 미중당 관계의 전략 경쟁 2020년대 10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30년이 되기 전에 중국이 이런 강압을 못 견뎌서 폭발해가지고 드디어 대만 침공을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아예 딱 박았어요. 2027년이래. 아예 그때 쳐들어온다는 거야, 아예. 미 의회 청문회 가서 증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027년이면 윤 대통령 내 임기 마지막 해 아니요. 내 임기 중에 어쩐다고? 뭐 이러니까 야야 이제 중국하고 뭐 무역이고 뭐고 이딴 소리 하지 마. 빨리빨리 이제 저 임박한 파국에 맞는 프레임.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단 말이야. 아니 근데 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가라 그러면 정상적인 대통령이 집권했다 그러면 이런 네.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저거 저 주술에 불과한 거거든요. 저게 예. 주술과 과학의 싸움인 거죠. 이 정부 앞으로 남아 있는 4년은 우리가 실제 뭐 무속 뭐 천공이 뭐 한남동에 갔네 이런 주술 말고 큰 주술이 있는 거예요. 천공도 원래 그걸 꿈꿨던 거죠. 그러니까 큰 주술. 그게 뭐냐 하면은 저기 그 전쟁 불가피론, 그 다음에 임박한 파고, 거대한 충돌, 이 그레이트 게임이 이제 목전에 와 있다고 보는. 미국과 중국에. 거의 일본이 가세하는 거고. 예. 그런데 투키디데스가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한 유명한 얘기는 이겁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이렇게 두려움이 커지고 임박한 파국이라 그러고 한미일이 단결하고 그러면 없는 전쟁도 생기는 거 맞지? 그러면은 그 안 생기겠어요? 그 작은 거라도 뭘 하나 해야지. 한반도에서 뭐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믿음, 공포, 주술을 우리 이성으로 돌파하고 비폭력적 수단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평화 중견 국가로 대한민국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놓고 당당하게 평화를 얘기하면 전쟁이 안 일어날 일을 이렇게 가서 붙어버리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아무리 요즘 중국이 정점을 지나 쇠락한다고 뭐 중진국 함정이라 그러지만은 미국보다 인구가 3배가 많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무너져요. 그럼 중국이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생겨나는 어떤 단층선, 지정학적인 이 단층선이 그게 이제 분쟁의 열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관리를 포기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주술에 임박한 파국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사회과학자들이 앉아서 할 얘기는 이런 주술을 깨는 과학,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왜 주술인가에 대해 집단지성을 봐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부터 일단 본질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저기 뻘짓, 삽질 뭐 다 하고 올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라도 우리의 중심적 사고,
어떤 그 주권자들의 우리의 어떤 그 자존과 어떤 그 정체성, 품격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국가를 단단하게 구성을 해 들어가는 이런 어떤 주체적인 노력들이 그런 걸 다 극복하게 하는 건데 뭐 이거 뭐 역사도 부정하고 과거도 뭐 다 뭉개버리고 어느 시절에 그런 게 생기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게 많은 어떤 젊은이들이나 특히 일본의 시민들한테 먹혀들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 과거의 정공토 안보 투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베 총리 때까지 해석 개헌 반대 투쟁으로 그 했던 이 평화적 본성을 갖고 있던 일본 시민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일본 정부하고 긴장을 감수하더라도 그 일본 시민의 평화적 본성을 믿고 우리가 언젠가는 손잡고 나가자고 했던 게 한일 관계의 어떤 기본 저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말씀드린 게 거대한 주술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예. 이 거대 패권 국가로 성장하려는 일본 예. 또 패권 국가인 미국 이 세력들이 지금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예. 중심으로 해서 이 거대한 음모와 계략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중국이 편승돼 있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냥 쏠려 가는 거군요. 쏠려 가.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비 과학, 사이비 지정학에 판치는 세상이 된 건데 히틀러가 1차 대전 끝나고 감옥에 있을 때 탐독한 책이 그 사이비 지정학자 하우스 호퍼의 저작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라이벤 스타움이라고 독일인 생활권이란 개념이 나와요. 독일인이 이제 생존하려면 동방으로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러시아 침공으로 이어진 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이비 지정학에 대한 그 주술에 휩싸인 히틀러가 마인캄프, 나의 투쟁 제14장에서 독일인 생활권이란 개념을 설명한다고. 그게 훗날 침략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지정학, 지정학의 네. 기환, 지정학의 부활, 여기에서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을 중국, 러시아에 대한 그 저기 일종의 봉쇄 억제 정책으로 이게 발전을 하는 건데 아니 이게 과거 전쟁에서 있었던 그 사이비 지정학 그 침략 사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영일 동맹도 부활했잖아요. 글쎄 말이야. 영국하고 원나라 협정 일본이 체결해 버린 거 아닙니까? 과거 1905년도에 영일 동맹, 그다음 네. 테프트 카스라 미리학 네. 이 속에서 결국 한반도가 그게 러일 전쟁으로 됐고 한반도 식민화의 가속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판의 사고 방식에 이게 21세기 현대 사회에 그 고전적인 그 사이비 지정학을 부활시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 동안에 어떤 그 평평한 세계에서 자유와 번영, 우리 황금의 시대를 구가해온 네. 지난 30년의 역사에 이제 피로증을 느끼고 이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진영화, 그 다음에 블록화되는 가운데서 세계가 단절되고 분절되는 이제 천하 삼분지계. 이거 원래 중국 러시아의 전략인데 거기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이게 주술이지 이게. 거기서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입장 결정하느냐에 따라 판이다. 근데 거기가 근데 윤석열이 거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코리아 나비 효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1950년에도 대만에서 전쟁 터질 줄 알았는데 약간 남북한 충돌 갈등이 결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났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지. 3월에 한미 연합 훈련 할 때가 이제 고비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부터인가 뭐 대규모 13일부터 그러니까 13일인가? 오늘부터 대규모 그 훈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어떤 군사적 퍼포먼스 그것도 그 가짜예요. 무슨 전략 폭격기가 오고 어느 세월에 전략 폭격 그런 전쟁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끝으로 없어진 게 전략 폭격기예요. 그런 걸 막 보여주고 연합 상륙 훈련 아니 2차 대전 이후로 한국 전쟁 이후로 상륙 훈련하는 전쟁하는 봤습니까? 상륙 전쟁이라는 게 현대 전쟁에 있나? 없어요. 무슨 포항 앞바다에서 해안 상륙하고 그런 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없다고 이거 다 퍼포먼스라고 이거 예. 저기 그럼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어떻게 아니 뭐 신경도 안 쓰겠네 그런 뭐 적자가 나든 간에 뭐 알아서 해야 예. 아 우리 국민들 저기 배고파 총 맞아 죽는 것보다는 배고파 죽는 게 나아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게 극단적 사고인데 일단은 저기 총알 날라오는데 뭐 배고파 죽는 건 천천히 죽는 거고 총 맞아 죽는 건 바로 죽는 거야. 전쟁이 우선이야. 안보가 우선이야.
경제는 나중에 얘기야. 그러면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헤이, 스투피드. 문제는 경제야. 이씨, 총 맞아 죽기 전에 배고파 죽게 생겼어. 국민들 민생은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얘기해봐야 윤석열 개인은 들어오지도 않고 그만 아예. 아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저 군사적 스펙타클 저거. 실제 전쟁 저렇게 안 해.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월 나오실 때는 이제 그 일본이가 어디 갔다 오셨을 테니까. 네. 뭘 갖고 또 오시는지. 예, 뭘 갖다 털어보여. 주시는지. 예. 한보따리를 뭘 갖다 주고 오시는지 좀 구체화 되겠죠. 굉장히 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